듣는 부분만이라도. 네. 그래서 오늘은 급제천 지연월을 기억합니다. 급제천 지연월. 반대의 계절에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죽은 놈이 살아나려면 엄마의 도움이 있어야 되죠. 네. 엄마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또 맛있는 거 잡힌다고 뭐 뽀글뽀글 소리 나고 공부도 못한 사람이 미숫가루 먹고 이러노. 집중을 안 하시고 혼자서 하여튼 이래서 안 된다니까. 저 뭉쳐야 돼, 옆에서. 뭘 매기 잡고 그러니까 가이수 맨날 할 때 보면 막. 내가 뭐 한 시간 가리키는데 과일 주고 미숫가루 주고 수박 주고 뭐 떡 주고 지금 아들 공부는 뭐 10분도 못해. 화면을 줄이실 게 아니고 소리를 줄이야 미숫가루 잡든지 콩을 잡든지 우리가 모를 거야. 뭐 화면만 이 밑에 딱 가라고 밑으로 빨대로 빨면 안 되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급제천 지연월을 아시면 또 뭐가 이제 보이느냐. 뭐가 또 보이느냐 한번 봅시다. 하여튼 대표로 저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공부할 때 신자, 증명이라는 상황을 아니까 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만 티아서.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물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오미 신유술이라는 계절을 세월을 해마다 지나가면 사오미는 반대 계절을 만났으니까 자기가 이겨야 될 놈한테 지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네. 그죠? 하여튼 대가 되는 건데 이놈이 주인이니까 내가 죽는기라. 또 반대로 이놈들이 손님일 때 이게 주인이로 이거 개박살 나죠. 그 어쨌든 내 팔자에 있는 수 오는 세월 이걸 잊지 말라고. 이게 헷갈리지 말라니까. 하여튼 이런데 이래서 이때 개구리가 됐어. 완전히 다이가 됐다면 이 다이가 살아나기 위해서 계절의 분으로는 신유술이라는 인성이 왔습니다. 그죠? 금이 와서 금생수에 있어. 이 말은 자 그럼 우리가 다 큰 우리는 인생을 살다 개구리가 됐다. 그럼 엄마가 없는데 이거를 뭐를 대체할 것인가? 이 공부라는 꼭 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을 키우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들일 때 아가 다 죽으면 엄마가 손가락에 피도 빼가지고 여러 가지 피도 뽑아가지고 우유도 먹이고 이러면서 아이를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지만 우리 삶에서는 이런 계절이 꼭 필요하다는 거래. 그죠? 신유술이라는 계절이. 그러니 이 지금 다 죽어가는 게 엄마 젖 먹는다고 이게 활동기입니까? 아니면 비활동기입니까? 그러니까 지연월도 비활동이라는 이야기라. 고충은 귀엽지. 다 큰 아이가 젖 먹는 데는 세상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니까. 지금 이런 세월이라 이런 세월. 지연월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다가 보면서 이게 급제천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급제천도 왔다 갔다 하고 공발라에 돈 떨어져 돈 떨어지는데 또 해비 날려는 다가와 막 머리가 아픈 게란 막 그래 또 공부하는데도 부부지간에 니 그래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는데 그 돈을 여태까지 막 남편을 사먹고 막 망그릇은 사먹겠다 공부 때려치고 막 그 돈 여태까지 했는데 돈을 찾아온나 재살 재살 천사는 뭐야 내가 공부하라는 친구가 부르고 내 뜻이 그냥 하늘에 있을 뿐이야 현실은 지금 뭐 당구장에 가 있고 찜질방에 가서 막 지금 놀고 있고 뭐 아들 보면 야동 보고 있고 시험은 내일 모레인데 그게 급제천의 세월이라 지연월의 세월은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뭘 공부를 좀 했는데 선생은 안 알아봐주고 정작 이런 거 질문할 줄 알고 막 준비하는데 엉뚱한 거 물을 샀고 시글에 성질이 나나 안 나나 숙제를 내놓고 숙제 검사는 안 하고 엉뚱한 걸 물어봐서 그렇게 화가 나지. 이 지연월의 세월이 그 화나는 세월이다. 나를 키우는. 그러니까 이 지연월이 끝나고 나면 힘이 딱 생기는데 그래서 생기는 게 뭐야? 망. 망신 또 장성. 장성. 반. 반.
망신 장성 반환의 세월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는 또 이런 세월이 지금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 계절에는, 자기 그레이드에서는. 그렇다면 또다시 급제천이라는 세월이 앞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이제 망신, 장성, 반환살이 지나고 나면 이 여러분도 잘 알아야 돼. 장성이 지나고 나서 반환살이 오는 건 뭐냐? 제사를 지나고 굿을 봐야 떡을 갈라먹지. 반환, 말 한 장에 타가지고 말 뒤에 전쟁에서 얻은 수확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반환. 전쟁이 끝나야 하는 게임이잖아. 그치? 응.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내가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이기가지고 다른 나라의 노비 둘, 여자 둘, 금은 보화를 갖고 집에 온 그 다음부터 또 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삼재 뭐냐? 그 삼재는 어떨 때 와? 다 받아 처먹고 인생 그 해먹고 다 먹고 나서 삼재가 오잖아. 누구나가 그렇다며. 망신이. 이런 삼재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더 철학적으로 접근된 이야기는 해치먹고 다 처먹고 나나 웃으면 그때부터 그 삼재가 온단 말이야. 그리고 삼재 안에는 무슨 살, 무슨 살이, 무슨 살이 있어요? 속살, 급살, 한살이 있습니까? 네? 뭐가 있습니까? 예? 명마, 명마 육해, 화계. 육해, 화계. 잘 보세요. 이렇게 반한살을 가지고 전쟁의 전리품을 갖고 갔으니 진 놈은 하등집으로 이사를 할 것이요. 이긴 놈은 고리장성집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거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오는 내가 그 상황에서 졌느냐 이겼느냐로 생기는 삶의 결과로 오는 영마 이동입니다. 아까 지살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지살은 내가 살기 위해서 움직일 때 어느 쪽으로 움직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의 작은 변화, 집의 작은 변화들은 지살일 때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출발하는 어떤 여행이 있다면 그거는 지살일 날 출발이다. 우리가 자기한테 맡겨가는 거다. 금전적으로 내가 돈이 많거나 작아서 이동하는 거는 역마에 움직여라. 자식 공부를 위해서 한다면 자식의 지살이 해당이 되는 때에 이동을 해라. 지살 방향으로 가라. 이 응용이라는 건 여러분 만 가지 천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게 뭐 잠자리를 갖다가 어느 자리로 두어야 되고 급살 자리를 천살 자리를 두면 안 되고 뭐 반환살 자리를 두라. 이거는 다 상징성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 육회는 이게 뭐예요? 얼마나 이거 크게 육회가 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의미로 이동을 해가 다음 마을로 갔든 나쁜 의미로 이동을 했든 이동하고 나면 그 뭘 했냐고 절로 가느냐 아니면 또 찌그러져서 가면 그래 저래 될 줄 알았다 굳이 신경이 온갖 것이 있는 거라. 그러면 인생사 다 한 바퀴 겪고 나니까 화계가 오는 거예요. 한 살이 정리란 말이에요. 한 살이 정리. 왜 화계사를 종교, 철학, 예술, 덕성이라 하겠냐. 인생사 한 살이가 다 돌아서 이제 산전, 수전, 홍영, 만물 다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제가 이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12신사를 공부를 하시되 겁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에 지지고 뽑고해서 비빔밥을 좀 만들어놨다. 여기에 대단한 의미를 두고 대단한 의미를 두다 보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고 선생님 저는 12신살 이야기가 나오니까 겁이 나요. 무슨 일 할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태까지 알고 있는 콩나물 그 다음에 뭐 고사리 도라지 이런 걸로 한 개씩 한 개씩 다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섞어서 비빔밥을 만드는데 이거는 A형 비빔밥, 야채 비빔밥, 해물 비빔밥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육고기 비빔밥 이런 주재료로 우리가 믹스했을 뿐이다. 그 재료를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뭐 두려울 바가 있는가. 그리고 근본을 알아야 신사의 응용, 신사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응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뛰어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아무도 몰라도 급제천은 아시겠죠? 반대 계절의 시작. 네. 내가 이노수로 하면 이노수 화의 반대가 뭡니까? 반대가 뭐예요? 해자축. 그 반대의 시작이 또 급제천입니다. 네, 신제천. 그러면 인성. 인호술의 인성이면 뭐예요? 인호술의 인성은 뭐예요? 인묘진 아닙니까? 인묘진 아닙니까? 지연월살이라고 이게 인묘진이. 자기에 해당이 되는 게 뭐예요? 망신부터, 망신하고부터. 내가 내 편인 줄 알고 잘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 국회라고 가면 다 동료인 줄 알고 한 5선은 의원한테 내가 딱 하고 한쪽 손 주머니에 넣고 손을 딱 대는 게 그 사람 내 손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까? 야, 이 새끼 하고 손을 치거든. 그게 개망신이야.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그런 망신이 없어. 그리고 나서 내가 손을 부르침을 당하고 나도 열심히 해서 내 분과에서 최고화되고 내가 5선이 됐을 때 내가 뭐야? 장성. 5선을 하고 나니까 뒤에 내 식구들이 해쳐먹은 거 이런 것들이 금은 모아가지고 구석에 꽉 다 찼어 안 찼어? 다 찼어. 그래 다 찼으니 그걸 가지고 또 영마 집을 옮겨 집을 옮겨 안 옮겨? 집을 옮겨. 옮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개망신 당할 일이 생겨 안 생겨? 그게 육회살이야. 육회살.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야 이거는 생로병사가 한 길 안에 있구나 느끼니 보는 게 하겠어요. 화개살을 안고 모든 걸 창고 정리를 하고 다 끝내놓고 나니까 그게 노르마다 걸린 거거든, 화개살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여러분이 머리를 깎고 절을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의 시간이 처음에는 올까 안 올까, 행자 시절에. 그게 급제천이야. 행자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한 번 더 돌립니다. 한 바퀴 더 돌립니다. 행자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공부할 시간을 또 줘, 안 줘? 그때부터는 연불 예우고 화엄경도 하고 스님 법문도 듣고 하지. 그 공부하는 게 지연월이다. 이해됩니까 이제? 네. 지연월. 그래서 내가 배우고 나니까 내가 또 반상에 올라가고 법회를 하고 자빠졌어. 근데 어설프게 한번 법회한다고 올라갔다가 주장자는 두드렸는데 입이 얼어갖고 말을 못했어. 그래서 개망신당했어. 망신당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 망신장성 그 다음에 바란살. 주지에서 끝나고 나니까 땅이 몇 평이 생기고 좋아졌어. 여자도 몇 명 생기고. 그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제 주지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이사를 가야 돼. 영마. 그래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 손가락질하면 저 새끼 옛날에 뭘 해체문체 해체문체 하면서 나와. 요거 꼭 이명박이가 내년 내후년 금액년에 나올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 육회살 온 내 육친이 다 건드려지고 여섯 가지 해가 다 오고. 그래서 내가 아,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나 또 더 큰 데로 멀리 갖고 와야 되겠구나 하는 게 망했어요. 또 내가 또 난 단계로 3학년에서 중3에서 인생이 3학년으로서 내가 대빵이다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라 급제천 지연을 개망신을 당하고 장성반환. 그래서 쪽팔리게 잘났던 이동을 하고 역마를 하고 나니까 내 옮긴 자리에서 사람들이 뭔가 손질하시길래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돌려지겠습니까? 네.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지금 그 어설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 바퀴 순환을 자기 인생이 살아온 삶 또는 예의 방식으로 일단은 12신살은 돌릴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뭐 보통 12신살 6개월 그 뭐 누르려면 6개월 하지만 우리는 4주 만에 완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첫 주의 작업에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뭐만 알아들으면 급제천만 알아. 그리고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달게 받는 자만이 발생 새로운 인생의 도약 시작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일어나려면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이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정신세계의 새로운 각오나 새로운 공부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혹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그때는 곧 앞으로 영마, 화계, 그죠? 육회 이런 어떤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지금이 내가 자리에서 지켜야 될 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지혜로분들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12신사를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급제천 제일 어렵지만 나의 반대 계절이지만 이 계절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웅대한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예, 예, 예. 아, 예, 질문하십시오.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연지에서 연지하고 일지가 예. 있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연지는 예. 하늘이 주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일지는 제가 겪어야 하는 그런 적인가요? 같이 그러면은 되는 그것도 단적으로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게요. 네. 그것도 단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12신사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놓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주가 중하면 12신살에 나쁜 거는 연살에 있든 연지에 있든 월에 있든 시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다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사람이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하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내줘도 문제고 대출을 안 내줘도 문제고 돈 버는 놈은 대출을 안 내줄 때도 벌고 내줄 때도 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한기가 왔다. 감기가 걸리는데 대한민국 사람의 70%가 감기 걸렸습니다. 약한 사람 70%가 걸리지. 건강한 사람 70%가 왜 그래요? 아, 안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국내에 지금 홍역마마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럼 홍역마마 바이러스 있는 사람 안 걸리죠? 비행기 타고 떠나간 놈 안 걸리죠? 걸릴만한 놈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이 의미하는 게 삶에서 아주 큰 포괄적인 겁니다.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 다 그 해에 태어난 사람. 근데 일이라는 거는 어디서 있으면 아. 예. 자, 이제 소리 안 나죠? 잡아놨습니다.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살다 보면 궁극의 의미고 내 생활에서 가장 직결된 일이거든요. 나만 있죠. 나만이. 그래서 이제 연도 봐야 되고 일도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두한테 이 일이 연, 월, 일시에 다 걸린다. 그 사람한테 이 예를 들어서 신도 있고 자도 있고 신도 있고 또 진도 있고 이런 사람은 사년이 오면 모조리 급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죽어야지. 완대기들을 만났습니다. 안 좋습니다. 신자진 합수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들어오는 주인을 손님이 독구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수급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가 무슨 알래스카에 있는데 불이 지 아무리 사년이 온다고 알래스카에 불이 납니까? 안 납니다. 그래서 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이 사주가 어떠한 사주가에 따라 다르다. 올해 아무리 가뭄이 온다. 올해 아무리 홍수가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홍수가 나고 집이 떠내려가 본 적이 있는 사람, 집다가리가 조그마한 피해를 본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홍수가 나고 그 지역에 다 떠내려갔습니까? 저번 작년에 보니까 그 어딥니까? 그 순천에 동네에 다 떠내려갔어요. 집이 30cm, 40cm 잠긴 전화해 보니까 집 문 앞에도 물이 안 들어온대요. 그렇다니까. 요번 가뭄에 목마다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없어.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그러한 지역에 있다면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는 꼭 배워나가야 될 과정을 와서나 이거보다 더 큰 전체를 보는 가져야만이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또 쓰이냐 하면 좋으면 좋은 대로 이 신살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그러나 그 정말 그 글자들이 적어놓은 것 같이 그런 공포스러움의 표현은 상관없고 그냥 글자와 글자 사이의 원리만 아시면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어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차려.
선생님께 격려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